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자의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 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거래소가 좋아요. 대형주가 좋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대형주가 좋습니다. 특히 그렇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다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죠. 생각보다 괜찮을 거라고. 다들 네. 예상을 좀 다들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특징이고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장 초반에 막 흔들흔들 그러죠. 이때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예. 이때쯤 돼가지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망자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한 700명, 500명, 800명 뭐 이러다가 오늘은 3,000명 넘게 사망자 수가 급증을 했고. 아,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예. 예. 그다음에 확진자 수도 뭐 지난 4월달에 거의 4만 명 근처가 최고치였는데 어저께 3만 7천인데 좀 더 나중에 또 취합이 된 거 보니까 4만 5천.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건 7만. 7만이요? 7만 5천인가? 7만 몇 천인가? 확진자가? 예.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급증을 해버리니까 시장은 이제 놀란 거죠. 이때쯤 돼가지고 또 미증시가 좀 흘러내리기 시작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제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제 미국 증시 장 막판에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두 가지 이슈. 하나는 그 장 마감 후에 이제 발표된 코로나 민감도와 관련된 그 연준의 발표에 대한 루머가 좀 돌았었거든요.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예. 이런 식의 내용이 들면서 그때 그거를 주도했던 게 예, 금융 섹터가 한 2% 정도 상승하다가 4% 가까이 콕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변동성이 아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뭐 30분, 40분 만에 네. 보합해서 1% 올라간 거니까 미증시가 1% 올랐다라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볼코럴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볼코럴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보합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연준이나 정부는 뭔가 나오겠지 이런 소식들이 갑자기 또 보도들이 막 쭉 나오고요. 말해서 뭐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늘린다던가 그거 확실하게 나온다. 그러면서 예. 전체가 다 같이 올랐어요. 뭐 반도체고 뭐고 다 같이 그러면서 1%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을 한 거는 어제하고 좀 다르죠. 어제는 그 내용이 나오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미증시 미국 시간의 선물이 훅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어제 2% 넘게 빠졌잖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하고 EU하고 항공협정 맺은 거하고 항공 쪽에서 예, 예, 예.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히타치하고 예. 협력 그 계약을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오늘 중국이랑 홍콩 휴장이니까 빼고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경기 이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부담을 가졌던 게 이쪽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또 트럼프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우리 아무리 그 해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뭐 셧다운은 없을 거야. 더 이상 우리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코로나에서 경기 쪽으로 관심사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보고 그렇죠. 있다는 얘기네요. 경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심리 지표들이 많아요. 네. 제조업 서비스업 PM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아서 그와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적절히 순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도 매도를 안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고요. 여기는 그것만 해도 고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세가 유입된 곳이 대형주들 프로그램으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기전자, 정유화학, 그다음에 뭐 운송 뭐 이런 쪽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일부가 매물이 나오면서 장중에 흔들흔들 그랬었고요. 네.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견고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에 올라왔었던 요인들,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심리 개선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 우리 환율은 왜 이렇게 강하죠?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인데 왜 우리는 강해? 라고 하는데 어저께 IMF가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견고한 데가 한국이다. 그렇게 딱 집어서?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오늘 장중에 S&P가 신용평가사의 S&P가 우리 한국의 성장은 견고하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1200원 미만으로 훅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렇게 견고하고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게 원화 때문이었어요. 원화 강세가 그래서 만약에 어제하고 좀 다른 점은 그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그렇게 급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가 별로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크게 어제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제 견고하게 올라갔다. 보통 이렇게 그 한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그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게 되면 항상 나가놓은 거는 대형주들이죠. 네. 그쪽이. 그래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은 이유도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동시효과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53,000원 조금 돌파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술적으로는 좀 그러면 좀 더 삼성전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소비주단 쪽에 오늘부터 동행 세일인가요?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굉장히 세네요. 이런 종목들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팀장님이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바이오주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쉬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내림폭은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미만입니다. 자, 이렇게 동시효과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 점으로 가보겠습니다.